자, 할렐루야. 아멘. 좀 대답 좀 크게 하시고, 좀 날씨는 더운데, 예. 우리 힘을 내야 돼요. 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날마다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 그렇게 소리, 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인기가 아니라 목적을 쫓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은 어때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왜 삽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뭘 먹어요? 젖을 먹죠. 네, 젖을 먹는 시간서부터. 왜 뭘 먹을까요? 우리가 늘 먹어야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그렇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먹고 살아가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려고 각종 노력을 다 하죠.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장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막 돈도 아끼지 않고 써요. 그죠? 뭐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면 이게 인색해도 자기 위해서 쓰라면 아직 돈도 아끼지 않고 잘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늘 우리가 이 문제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이 먹고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것은 먹었으나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먹었으나 어떻게 해요? 살았다 죽었다? 에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엄청 선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을 하죠.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런 학벌이 있고, 내가 이런 지위에 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또 이런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대중들을 상대로 인기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탤런트나 배우나 이런 가수 등은 그 인기를 먹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인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훔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등급으로 나눠요. 이 사람은 인류 탤런트, 인류 가수. 그 다음 이 사람은 2류 가수, 저 사람은 3류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만큼 뺏어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잘난 것, 못난 것 이제 가리게 되죠.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의 감동은 있지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유명한 콘서트를 딱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막 열광하고 막 거기서 춤추고 소리 지르려고 하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보통의 사람들은 과거 자랑을 합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 특히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어. 나도 한 가닥 한 사람이야. 우습게 보지만.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인간 세속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런 마음으로 세상,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잖아요. 무언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주는 것이 그 채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길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4절 이하에서 보면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젖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요하여 질 것이야. 맷돌 소리가 젖어진대요. 맷돌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젊었을 때는 뭐든지 왕성하게 먹고 막고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그 우리가 그 먹는 것조차도 소리가 적어지고 음악하는 여자들, 음악하는 여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육체 자랑하고 자기 즐거움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뭐 댄스 춤을 춘다든가 이게 다 이게 자기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몸매가 날씬해서 자랑하려 남한테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쇠하여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때가 되면 팔이 떨리고, 지금 팔을 떨려요, 안 떨려요? 아직은 안 떨리면 아직 이제 좀 덜 쇠해서 그래요. 또 그리고 두 다리가 약해지고, 또 씹기도 어렵고, 눈은 침침해질 것이고, 진을 먹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맷돌 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또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고소공포증도 생겨요. 그죠? 나이가 자꾸 먹으면 또 넘어질까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다 떨어져 보약도 효력이 없으리라. 이때 사람들이 영원히 쉬는 날에 길거리에서 조문게 기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문길이 온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솔로몬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전도서 10장에 사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 영으로 영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됐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걸 자랑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젊음을 가시하고 아름다움을 가시할지라도 그거는 금방 새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삶 하나님이 기한 정해진 기한을 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잡고 세상 것을 자꾸 쫓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창조주를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성경에도 서신서가 13편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에베소 뭐 여기 그걸 골로새 교회 뭐 숱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인데 또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곳곳에 이제 세워놓고서 때가 되면 떠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드러나는데 인기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려야 할 것도 포기하며 동분서주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떠났을 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가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인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인기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산증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오는 외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으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도 바울이. 그들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하긴 하는데 진리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짓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미혹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거짓된 자의 미혹으로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난보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비난받는 것보다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신앙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내가 진리를 가르쳤는데 엉뚱한 자들이 위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된 말씀을 듣고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음은 인기 영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뭐 어떤 누구를 이름을 드러내서 아, 그 사람 설교자네 이런 얘기.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진리를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신이 영광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잘 요리해서 가르쳐 아니 말씀을 요리해요.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요리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고난과 같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성경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팔복 중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복이.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핍박이나 고난은 아예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냥 나가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말을 증거해라.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또 그러죠. 그들이 하나는 내 좌편에 하나는 내 우편에 앉게 해달라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십자가의 짐을 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고난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난 줘가지고 힘들게 해서 너희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것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겸하라. 내 뒤에 올 영광이 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고난도 나는 참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자녀를 삼아주고 너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광 가운데 너도 함께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는 그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설명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도 왜곡되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빙자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비난은 외모에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대머리가 가졌어요. 대머리가 이렇게 다 벗어져가지고. 그리고 안장다리라고 그러죠. 안장다리 알죠? 이렇게 뒷모습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그 모습 보기가 좀 그렇죠. 좀 그리고 팔사각뚱이 8달 만에 났다는 8달 만에. 그리고 눈썹은 막 닿아가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또 생긴 것이 가짜 서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것보다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 그게 우리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능력이 안 돼요. 다른 건 감동 감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더 마음이 사도바울은 아팠다는 거예요. 또 헬라 철학자들의 지식인들, 그들이 사변적, 철학적 지식을 탐닉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냐면 경험에 의지 않고 순수한 이성의 인식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또 그리고 학식이 있음을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런 지식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그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십자가의 도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세상을 사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형상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었고 이 세상에서 쨔하고 정말 한다니 우리를 만들었고 힘이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모든 것을 다 사랑을 나누고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무가치하다. 십자가 죽었는 우리가 무가치하잖아 이거.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인식부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죽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주장 하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누구요? 이 사도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그는 많은 인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어떤 교통을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입장이 있었는지도. 자, 세상적으로 볼 땐 그들은 무가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설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니만큼 돌아서는 모두 은혜 안에 서도록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구원이 때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짓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자기 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늘 함께 하셨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그를 깨닫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 소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대략 아홉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요약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환난을 받았어요. 자, 4절 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가 자천했다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동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지금 그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첫째는 환난이. 환난은 뭐예요?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도처에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가는 곳마다요, 그런 환난을 겪었어요. 우리 지금 환난 겪으라고, 성도들은 떠라, 환난 겪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어떤 환난에도 견뎌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증거하는, 증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궁핍입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배고픔과 때로는 경비도 없이 쉴 곳과 잘 곳도 없었어요. 그게 환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핍인데,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설 자리가 없는 상태. 뭐 이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가서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뭐냐면 매도 맞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바울은 8번이나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3번을 갇혔는데, 빌립보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했어요. 요란한 것, 폭도들에게 당했어요. 폭도들을, 깡패들, 폭도들이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신으로 섬기는 섬기려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든지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여기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에 계십시오. 그런 소동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마다했어요. 또 그리고 수고롱 자비량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지금 같으면 온라인이나 이런 걸 이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되는데, 당신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동역자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어디 가서든지, 지금하고 현상은 다르죠. 형편이 다르긴 하지만, 그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지도 못했대요. 길가에 가면서 아무데나 잘 수가 없어요. 가면 이 목적지 저 목적지가 하는데, 때로는 잠지 않고 걸어가기도 해야 되고, 잠지 않고 쉴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해요. 배고픔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어요. 자,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 외적 고통과 또 내적 고통이 극심했었다가 등등이었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그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뭐냐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뭐냐 신앙생활 내 의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 제자들도요, 성령님이 도우심 없을지는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전부 인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누구 사랑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거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런 즉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철저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뭐를 간구하라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신과 생각으로는요, 열심을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도 없고, 신앙생활 아무리 헛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인침을 받으라. 인침 받은 자가 생명체에 기록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가서 빌립보라, 뭐냐면, 뭐 이런 교회들 가서 보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잖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안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포도나무에 가지라 이런 설명을 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농부라 얘기하고 너희는 이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렇게 하는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그렇게 누구든지 저에게 성령님 보내주옵소서, 성령님 내 갈 길을 밝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변화를, 그러니까 누가 변화시켜줘요? 이 내 마음은 악한 이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서서 악한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우리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냐면 오직 기도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거요? 소원하는 거, 뭐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사도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끌띔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어떻게 미련하다 하고 뭐 많은 외모나 이런 것을 비판하고 그게 무슨 뭐 십자가 왜 죽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끌려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강제로 끌려가면 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끌려가야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게 그 사랑의 띠로 매였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띠로 난 매여서 띠로 매면 어떻게요? 예전에 저기 뭐야 사람이 노예를 끌고 갈 때 전부 사람을 엮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끌면 다 자동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사랑의 띠로 우리는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름받아서 나왔다면 이와 같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받은 은사의 은혜를 그는 즐거워하고 다녔어요. 뭐냐면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던 과정에 역사하신 성령이 능력이었다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그 능력이 보이셨는가입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면 깨끗함과 지식함과 우리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 뭐라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의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마음이었나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도덕하지 않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동기나 수단을 말합니다. 무슨 동기 수단?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목적이 있어서 청렴했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어 청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오직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전력을 다했다는 것인데 이는 뭐냐면 다른 마음이 없이 오직 내 안에 다른 우상,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래, 세상의 권리, 뭐 정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안에 우상이 없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비웠고 자신의 인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죄를 짓지 마시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건 누가 한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우리 지킬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서 가져온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 뭔 지식이에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복음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자는 지식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다시는 나의 성직을 너에게 맡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적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 뜻 안에서 이 허물이 없도록, 이 분별하기를 허물이 없도록 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식과 총명을 얻으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총명을 얻어야 너희가 이 신앙생활을 분별해서 끝까지, 주의 끝날까지 허물이 없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기를 너희가 간구하라. 날마다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도 않고 알기로 하겠다는 세상의 권력, 정치, 학문, 이런 이념, 우리가 요즘 어떤 이념이 뭐예요? 뭐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이런 데 신앙생활하면서 관심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해 관심이 나는 없고, 오직 나는 예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증거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올 수 없고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그래서 구원과 심판으로 결말을 우리가 이게 나타내죠. 그래서 첫 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게 나는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자비도 없는 자였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다 잡아죽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다투기도 싸우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음과 자비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고난을 견뎠던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런데 내가 어찌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지 않을 수 있었으면 우리 정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성령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것을 반드시 너희가 간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지식으로 이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학문과 혈통 이런 거 다시 또 자기도 자신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말재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나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성령이 역사로 복음을 진리를 선포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너희들에게 가짜로 와서 가머니서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내놓고 자기 유익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이나 많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 무슨 회장이다 뭐다 뭐 이렇게 나가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성령이 열매줌 이게 으뜸인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절함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어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그런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만 위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니 나는 그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은 우리나 가족이나 형제 자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뭐 잘 먹고 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직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하나님이 선하심이 뜻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것은 그 사랑이 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거 다시 죽었던 자가 살아나 죽음을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구 나눠주고 구제 이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사랑에 파생되어 오는 부수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만 전했단 말이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고난을 벗어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그가 고난을 벗어난 능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쉽게 말씀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권능,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그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전도하는 것마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전파에 한번 전도해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내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을 깨닫고 회개하면 새로운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 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나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학문, 내 지식으로 가서 전하는 거 전해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낫기를 간구했으나 하나님께 내가 부어진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나는 너 지금 고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번 말씀을 했죠. 내가 오늘 어떤 질병이 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을 자를 낫게 해주고 고쳐줄 자를 고쳐주게 해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해 역사하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이랬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이 사역 전체가 바로 은혜요 은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좌우에 의의 병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의의 병기를 가지고 갔다 그래. 무슨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어떤 그래서 그거 능력이 나타났죠. 뭐냐면 기도하면 안사하면 뭐 소경이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고 하나도? 자, 그래, 사도 바울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예,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래요. 바울에게 비난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외적 핍박과 심적 고통이 따랐는데, 누가 비판하고 잘못되고 매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저 나쁜 놈이야. 저 아니, 가짜야. 저 못 쓴 사람이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난 아무에게나 껄끼하지 않는 것은 진리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껄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내가 전하지도 않았고 내 운변수, 난 말도 어둠에서 운변수도 없는 자이니라. 그리고 인간적은 애로와 위로로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애로와 위로로 막 얼마나 아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런 위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을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에 동의하실까요? 8절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과 욕 때문에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다 살아. 내가 그런 고통과 협박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죽었더냐? 그렇지 아니하더라. 자, 그럼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징계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같더냐? 징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아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하, 예수를 잘못 믿어서 곧 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손가락질. 그러나 뭐냐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한 자 같으나 아 세상에 먹고 살 것도 힘들고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나는 급배했다.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다투고 싸웁니까?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더 예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갖고 그 안에 있으면
주님 떠나가고 내가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주심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나는 부자라.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사도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다. 이 세상은 고난이 길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의 행복은 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침도 주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도 있고 우리의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너무 이길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세워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이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하시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